혜진 씨가 본격적으로 목욕을 시키려 하자 오오오 할 말이 있는데 크게 벌어지는 루벤의 입. 자 드디어 말문이 터지는 걸까? 뭐라고? 나갈? 오. 나갈래가 아니라 나갈? 나갈래. 계속되는 나갈의 연속 퍼레이드. 아니 왜 대체 말을 하다 마는 건지 나갈래라고 말했다고 하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상황. 왜 나갈래? 나갈래? 아우 답답해. 루벤아 속 시원하게 한 번만 말해줄래? 어? 한 번만. 얘가 너무 소심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긴급 호출됐다. 혜진 씨의 친구이자 루벤의 친구 선아 씨. 그때 고양이 동영상 찍은 애거든요. 아 알고 보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요요 동영상이 친구 선아 씨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마음 편한 사람 앞이면 루벤이 그때처럼 말을 하지 않을까? 제작진 대신 선아 씨가 카메라를 들고 루벤과 독대를 해보기로 했는데. 어? 귀를 의심하게 만든 말소리. 어? 나갈 거야. 어이구, 정말 루벤이 말을 한 걸까? 어디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물소리만 가득하던 그때. 우와. 이야. 나갈래? 루벤 정말 말을 한다. 루벤도 다른 고양이랑 마찬가지로 물을 일단 싫어하니까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 그렇다면 혹시 다른 고양이들도 목욕할 때 루벤하고 같은 소리를 낼까? 자, 세상에서 목욕을 가장 싫어한다는 세 참가자들이 실험에 나섰다. 먼저 첫 번째 참가자 미루. 목욕이 시작되자 아이고 신경질적인 울음소리를 반복해서 내는데 나갈래가 아니어서 패스. 자, 두 번째 참가자 목욕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젓하게 잘 해내는 두부.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냥 가만히 목욕을 마쳤다. 패스. 자, 여기 필사의 탈출을 꿈꾸며 온몸으로 나가고 싶다 표현하는 세 번째 참가자. 그냥 뭐 목 놓아 서럽게만 울어댄다. 하지만 루벤처럼 나갈래라고 우는 고양이는 없었다. 누가 그랬어요? 루벤 나갈래? 나갈래. 나갈 거라고? 나갈래? 나갈래. 아니 참 몇 번을 들어도 신통방통. 자기 주장 한번 확실하다. 나갈래. 그런데 루벤의 말을 계속 받아쳐주는 혜진 씨. 혹시 루벤이 주인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루벤이 먼저 나간다고 말을 할 때 이제 그때 제가 나중에 나갈래 뭐 이렇게 제가 우리 따라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I love you. 월. 사실 그동안 말하는 동물들은 월. 사람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을 익혀 그대로 흉내를 내보였던 것. 아, 루벤은 단순히 주인의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갈래를 외친다는 것인데. 침묵 속에 이어진 목욕.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혼자서도 말 잘한다. 게다가 목욕 시간이 길어지자 칭얼대기까지. 정말 나가고 싶다는 뜻일까? 한번 나가볼래? 우리 아들? 루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루벤. 자기 집으로 쏜살같이 숨어들어가는 녀석. 루벤! 일로 와야지. 일로 와. 아들 안 나올 거야? 하지만 지붕까지 뜯어내며 안 나오려는 루벤을 강제 소환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으니. 루벤! 마오야! 괜찮아? 하하, 사실 이 집은 마오도 함께 쓰는 공동명의의 집이기 때문. 난데없이 들이닥친 루벤 때문에 하마터면 2층 집이 될 뻔했다. 루벤! 나갈래! 평소엔 과묵, 목욕할 때만 나갈래 라고 말하는 루벤. 녀석은 정말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걸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나갈래 음성의 분석을 의뢰.